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저는 오늘 증평에 와 있습니다. 오늘 데이 라이브는 이재영 증평 군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거 선거할 때 뵌 것 같고, 근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냈네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네, 벌써 제가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동안에 저는 5개월 동안 우리 증평군이 설립된 지 내년이 딱 20주년이 되는데 네. 이 20주년을 어떻게 하면 미래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서 네. 진짜 아주 충북의 중심 넘고 세계 속의 중심으로 키워나가는 그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참 여러 사람 의견들을 많이 듣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뭐 철도랄까, 네, 전력 산업 육성이랄까, 네. 또 아이돌봄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펼쳐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까 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공약 그 실천 계획도 발표하시고 해서 증평군의 새바람을 막 불러일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 중에서 가장 군수님 생각할 때 나는 이 바람을 꼭 한번 성공시키고 싶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엄청 거대하고 거창한 뭐 저기 미래 비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군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내 주변에서 진짜 불편하고 또는 소외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사니까 불편 부당함이 없고 아. 주변에서 불편하고 네. 또는 어렵고 이런 일들이 없더라.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하다. 아. 이런 삶을 먼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걸 이게 제가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서 저를 만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서든 얘기하시면 저는 거리낌 없이 들어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군정에 녹여낼까 이걸 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께 그런 아, 이 우리 지역에서는 군수와 우리 국민들 간의 네. 어떤 소통일까? 아니면 교감일까? 네. 공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 군의 시책이 참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이런 시책이더라.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평에 사시는 저 금평 국민들은 이재영 군수님 있을 때는 정말 뭐 부당하다든가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뭐 차별을 받는다든가 네. 뭐 예를 들어 굶어 죽는다든가 이런 거 없이 네. 좀 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녹화 당일 녹화 전날 거 보니까요. 휴장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단체 표창 네. 충청북도 증평군 11월 23일 저희 녹화 전날에 받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디자인 지능 협회라는 데서 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업, 네. 개인을 대상으로 그 도시의 지역의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우리 226개 기초자치 중에는 저희가 증평군이 최우수 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미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책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것을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광천이 아름답고 네네. 송산리의 그 가루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 특색에 맞게 디자인이 돼 있다. 이런 것을 평가해 준 거죠. 네.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좋은 상이네요. 그 담당 주무관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분 말씀을 해주시죠. 누군지 칭찬 한번 해주시죠. 아, 뭐 그쪽에 팀들이 다 훌륭합니다. 우리 이찬호 팀장을 비롯해서 특히나 우리 최창령 실장이 상당히 그 리더십 있게 잘 끌어줬고요. 아, 네. 그렇군요. 최창령 실장님 잘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증평군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이제 군입니다. 그래서 뭐 충북에서는 유명합니다만 더 전국적으로도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군수님 재임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걸 포함해서 어떤 증평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들보다는 상당히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산업을 우리 지역에 맞는
네. 특색 있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 네. 도시와 농촌이 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젊은 인구가 여기 포진을 해 있고 네, 네. 또 도시의 기반도 상당히 도시화된 그런 아주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저희가 19주년 우리 군으로서 예. 여기 지위를 가지게 됐는데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끌어나가는 게 약간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산업단지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역할은 해주고는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2차 전지가 됐든 네. 아니면 바이오가 됐든 예. 아니면 반도체가 됐든 어느 특정한 산업을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내는 이런 시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하. 이것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임기 동안에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제대로 정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좀 저기 발굴하고 네. 그다음에 육성해낼지 예, 예.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선 전략적으로 산업을 읽어놓으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돌봄 문제랄까 네. 아니면 철도 문제랄까 이런 접근성 문제, SOC 네.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또 증평군이 군부대가 특이하게도 네. 읍에 네. 13공수와 37사단 네. 사단급 부대 두 개가 있는데는 아마 네. 그 여느 지자체에서는 보기 힘든 네. 그런 네. 그 네. 형성군이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와 어떻게 하면 상생해서 갈 수 있을지 이분들이 그동안 저희 군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많이 해오셨고 네. 또 군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청에서 네. 우리 군민들이 37사단이나 13공수소에 계신 그 소속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게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지역과 군부대, 군과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펼쳐내면 저희 지역은 진짜 그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진짜 강한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평에 있는 그 강군이 나라도 잘 지키시고 증평도 네. 많이 발전시키면 좋겠네요. 네. 거기에 제 후보 시절에도 말씀을 네. 나눴는데 철도도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벨포에 있는 데가 어디죠? 거기 예. 단지도 네. 이거 발전시키고 예. 이 증평이 작은 동네가 아니다. 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예. 도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연장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도 문제는 참 진짜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오. 증평역이 예. 내년이면 네. 증평역으로 설립된 지 딱 100년이 됩니다. 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아. 처음에 중앙선으로 시작된 충북선 철도가 네. 전 지역이 전체가 다 역으로 설서 100년이 된 것이 아니고 증평역이 네. 처음으로 1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오.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데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증평역을 제대로 키워내서 역세권을 거기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충북선 철도가 고속화되면 네. 고속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네. 역사를 개량하고 네. 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프로그램에 증평 역사 개량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네. 그것을 증평역을 제대로 역사문화공간으로 이뤄낸다면 아마도 100년 맞은 증평역이 제대로 역세권으로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그 증평역 바로 인근에 우리 종합운동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아, 그거 새로 짓는다는 데가?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국 저 대학생 그 선수권대회 세계 네. 소위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네. 축구 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그 일대를 스포츠 테마파크로 육성을 하고 증평역과 연계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의 아주 제대로 된 공간으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철도가 다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네. 동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서산에서 울진까지 가는 동서횡단철도에 네. 저희 증평군이 포함이 됐고 오. 벌써 두 차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예. 저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와요? 선로가? 서산에서 네. 그다음에 천안, 천안, 청주, 청주, 증평, 네. 계산, 네. 문경, 그다음에 봉화, 울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예, 이렇게 이어지는 아, 네네. 철도인데 여기에 증평이 분기점입니다. 네. 딱 분기역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오송역 같은 분기역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 증평을 거쳐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서산에서 강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울진에서 또 강릉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오송에서 분기되는 것처럼 네, 네, 네. 증평에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저기 국토부 철도국장께도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그런 것을 논리를 말씀드렸고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네. 그 복선 전철 네. 물론 이제 사업비 문제 때문에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주공항까지 그 복선 전철이 오면 수도권 전철 천안까지 오는 게 네. 청주공항까지 오게 되고 아. 이 청주공항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을 네. 증평까지 끌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거든요. 청주공항역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몇 킬로입니까? 13.2km입니다. 아, 네. 아주 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끌어내면 소위 말해서 아침에 수도권에서 그냥 평상복으로 네. 전철 타고 예. 증평에 와서 예. 벨풀에 들려서 예. 놀다가 예. 장뜨지 시장에 와서 점심 먹고 네. 좌악산 들려서 다시 돌아가는 네. 이런 일일 생활권에 아주 충분한 수도권 인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바로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 이것을 우리까지 끌어와야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철도 관련되는 것은 한발 지금 진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 철도 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제가 우리 도의 교통과장 했을 때가 벌써 16년 전인데 네. 그때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기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첫 사업을 못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끌어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여튼간 2027 세계 예. 대학 경기 대회 증평군이 제일 혜택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지역은 벌써부터 우리는 홀대하지 말라는 주장을 예. 하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 경기장이 딱 들어서니까. 네. 그럼 경기장 완공은 언제쯤 돼요? 2024년도 완공 목표인데 저희가 이제 그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맞춰서 조금 캐파를 넓히고 좀 관중석도 좀 조금 더 키우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아마 제가 볼 때 2025년 정도면 네. 완공이 될 것이고 그 또 주변에 네. 보조 경기장도 완공이 되면 네. 아마 2025년부터는 그 제대로 저기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구가 경기장이 국제 규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청주 FC 증평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기 증평이 계속 아파트도 보니까 계속 짓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구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런 지금 상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더 고무적인 것은 도안면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었다가 네. 10월 30일 통계로 예.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읍도 증가를 하고 도안면도 증가를 하고 그래서 고루 증가를 하는 이런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안면은 왜 증가합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그 산업단지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꽤 많고 또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도안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럼요. 네. 말 그대로 도안이거든요. 질도자에 편안한 자. 옛날부터 고려시대부터 네. 도안은 전국에서 교통요충지, 소위 말하는 역참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얘기하는 터미널 기능을 가지고 있던 데가
도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증평이라는 지명은 약 한 110년 됐는데요. 증평이라는 이름은. 도안이라는 지명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때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주 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니까 진흥하고 귀촌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자꾸 늘고 그 어린이들도 많이 늘던데 네. 그 총산 초등학교 신설하는 네.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뭐 어제도 우리 도종환 위원이 저 교육위원 네. 있습니다. 예. 저 국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송산 초등학교는 올해 1월부터 계속 우리가 교육부에 우리 저 투영자 심사하고 우리 저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올렸는데 뭐 아쉽게도 계속 저기 통과가 안 됐는데 네. 저희는 내년도에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 공동주택단지도 계속 들어오고 예. 또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있어서 굉장히 과밀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적정하게 학생 수를 배분할 필요가 있고 해서 통산초등학교는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여기 현대 아이파크 들어오는 그 공동주택단지 승인 시기에 맞춰서 네.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반드시 될 겁니다. 내년쯤이면 예. 좀 좋은 소식이 들릴까요? 그렇습니다. 예. 내년 내년에 저희들은 추진하는 걸로 아마 설립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되면 예.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2026, 2025부터 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또 잘 아시겠지만 저 이재용 교수님은 여기 군수 오래 하신 것 같으시죠? 처음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주 그냥 그 행정의 달인이시고 했는데 선출직으로도 좋은 역할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그 군수 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 저는 뭐 평생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다뤘던 그 어떤 감각이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도 그 기업의 경영 마인드나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몸소 체험을 했었고요. 네. 또 오래전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제가 주민들이 왜 중요한지 지방자치에서 최고는 주민들이 행복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도 몸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출직 때서는 더더군다나 지금은 국민이 두렵고 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국민 중심의 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향으로 제가 군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군수가 돼서 뭐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달라졌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 이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다음에 국민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인드를 좀 버리지 않으려고 네. 나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름 일면이고 그 어떤 그 자긍심도 강하지만 어떻게 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소지역주의라고 할까 아, 그런 게 좀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민들이 좀 화합을 하고 어떤 배타성이 없이 이게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조금 더 개방형, 아, 증평은 뭔가 창조적인 거가 될 것 같은 분위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제가 벌써 5개월이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당선되고 취임식이 끝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건의 불협화음이나 또는 뭐 군수 또는 군정 또는 우리 군과 관련돼서 네. 지역 주민들이나 네. 뭐 여기에 원래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나 다른 데 도우신 분들이나 뭐 이런저런 소위 말해서 군정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은 불만이다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네. 또 네. 갈등도 아주 싹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여기는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그 우리 저 추성산성이 네. 사실상 한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흙으로 쌓아진 토성인데 네.
그런 가치 때문에 문화재청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저걸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지역이 한성 백제 때 네. 쌓아진 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투성산성이 한때 한 번은 고구려가, 네. 또 한 번은 백제가, 네, 네. 또 한 번은 신라가. 아,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둔을 계속 해서 여기가 접경지면서도 그런 요충지였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아마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증평은 60년대부터 네네. 군을 만들자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증평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역들, 북이면, 초평면, 청안면, 도안면, 사리면, 원남면까지 6개 읍면이 우리 지역에서 학교도 다니고 네. 또 여기 와서 생활을 하시는 이런 생활권입니다. 아.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군 만들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특징 또 문화적인 장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자긍심이 강하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이 군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헌정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평군은 네. 우리 주민들이 네. 스스로 쟁취를 해낸 군입니다. 어느 지역도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아주 진짜 전무후무한 그러한 자치단체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속한 우리 군민들, 특히나 여기에 뿌리를 내리신 우리 군민들은 굉장히 담대력 네. 또는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강한 열의 열망 이런 게 엄청나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만 시켜주면, 그러한 모멘텀을 우리가 마련만 해드리면 네, 네, 네. 엄청나게 폭발적을 갖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국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지역 우리 국민들과 같이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쟁도 하고 이런 것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무슨 옛날 얘기도 듣고 역사 얘기도 알게 되고 엄청 재밌네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국민들 군수님하고 말씀 나누시면 상당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0식 증평군정이 이제 펼쳐질 거잖아요. 네. 어떤 각오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진짜로 그 증평이 뭐 작다, 네. 또 세도 약하다 이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이 37,234명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전국에 뭐 다른 시도를 포함해서 봉화군수가 일전에 한번 저희 지역에 왔었는데 2만 1,000명인가 인구가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3만 7천 인구가 결코 작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예. 면적도 81.8 평방킬로미터인데 네. 저희가 그렇게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목포보다도 훨씬 크고요. 목포보다 크다고요? 목포가 50.1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목포는 이제 항구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작다는 느낌을 못 갖습니다. 그런데 증평도 청주공항이 여기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청주공항이 물류공항,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 증평은 소위 말하는 항공물류의 최고 수혜지역, 중심지역이 됩니다. 네. 지금의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나 2차전지나 아니면 우리 저 반도체나 이런 산업들은 배로 항구를 통해서 물류를 수송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를 그렇죠. 예. 통해서 물류를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이 가까운 우리 지역이 그런 경, 가볍고 소, 작고 단, 짧고 박, 얇은 이런 정,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 이게 바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네요. 여기 이 산업들이 집적해서 여기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결코 작다는 느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전략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 관련된 또 도로와 관련된 이것을 접근성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이 낳아 기르는데 전혀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봄을 제대로 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간 관리 이런 개념이 아닌 그 돌봄을 통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인성도 제대로 좀 길러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전체적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하면서 끌어나가자. 이렇게 해서 증평 지역으로 오면 일단 아이 낳아서 기르는데 전혀 걱정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에서 살기 좋다. 또 60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도 정년퇴직하거나 아니면 새 삶을 또는 귀농해서 귀촌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는 지역, 여기가 증평이다. 이렇게 한번 그 소위 말해서 박자를 맞춰서 균형되게 저희 지역을 끌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30분 먼저 출발했습니다. 청주에서 나오는 길 왜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증평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가 봐. 맞습니다. 그 길도 이제 뭐 잘 개선을 한다니까. 그만큼 이제 증평이 상당히 그 활동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일도 하러 많이 오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하고 여기는 중심이잖아요. 인근 지역에 6개 오면. 근데 이제는 세종까지도 이제 저희 권역입니다. 제가 벨포레가 됐든 보광천이 됐든 자궁산이 됐든 가서 오시는 분들은 꼭 만나서 말씀을 해봅니다. 제가 이 지역 군수인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90%가 세종 계룡입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어제 만난 분은 시흥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찾아보고 좋아서 왔다. 그래서 또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중심 권역이 세종까지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중심으로 키워진다면 이 세종까지 아우르는 수도권 중심, 500만의 중심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량동에서 우리 여기 증평까지 딱 8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많이 밀리는데 교통체증이. 바꿔주겠죠. 그 저기 그 상립 고가차도 이제 하는 걸로 했고, 이제 충청 내륙하고 고속도로 이거 이제 설되고 하면 그 굉장히 분산이 될 겁니다. 그 증평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 그리고 좀 어떤 그 연결 도시, 중핵 도시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도안도 말씀도 잘 들었고, 증평 역도 얘기 들었고, 또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도 여기서 열리고, 철도도 연장되고 하면은 훨씬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젊은이도 많이 오고, 요새는 저 어린이 보는 게 아주 그 큰 기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도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저도 좋습니다. 교수님, 그 앞으로 새해 맞아서 어떻게 증평을 운영하실지, 또 국민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실지 한번 우리 좀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2022년도 마무리할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무리보다는 우리 2022년도를 2023년도 내년도에 우리 증평군 개청 2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을 준비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의 마무리보다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저희 군이 딱 20주년이 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 가지 군정을, 뭐 우리 군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공약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공유를 했지만 하나하나를 제가 군에서 독단으로 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또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서 하나하나 녹여서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대단히 그 자부심이 강하시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의도 넘쳐나시는 우리 증평 국민 여러분과 함께 증평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제가 노력을 하고 또 앞장도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성원과 그러한 응원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차역을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평의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 저 이재영 군수님과 국민들이 잘 만들어 가실 거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